남자TV 투스타TV 함께하는 잡기 스타 강자가 아니라 자 유즈맨 리그 A조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개인 넥서스 부시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똥색이네요. 나 죽이지 마. 오케이? 예.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나 안 할 테니까 나 죽이지 마세요. 자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께 자막을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진영은 파란색. 자 이정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정우 선수 파란색이고요. 자 그리고 빨간색은 신기훈 선수. 빨간색 신기훈 선수. 자 색깔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파란색 신기훈 선수. 자 그리고 지금 보신 진영 첫 번째 미니게임 파티를 승리를 가져갔던 자 초록색 이희우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하얀색. 자 이분은 누굴까요? 아 그쵸. 자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던 자 성현규 선수고요. 자 지금 보시는 진영이 권호연 선수입니다. 노란색의 권호연 선수. 에 누가 누군지 알게 뭐야 이러시는데 에 알게 뭐죠 새끼야. 근데 리그니까 좀 형식적으로 하자 새끼야. 좀 불만이 많아 좀. 아 말해도 모르는 건 아닌데 에 그냥 보세요 슈발람이야. 리그니까 그래도 형식은 갖춰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 하얀색 공격담 현재 1등은 권우현 선수가 의외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 권우현 선수. 자 이 히드라까지 잡으면 좀 이득이죠. 자 질러 나왔네요 따라. 자 그러면서 여기는 3파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기지를 가운데 두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자 일단 이유 선수가 이번 경기도 굉장히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얀색 성현규 선수의 히드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 예 신기하네요.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쭉쭉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제 빨간색의 저글링, 저 빨간색의 신기훈 선수의 저글링이 미쳐 날뛰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정우 선수의 이제 벌처가 나오면서 이제 또 벌처가 잡기 쉬운 소형 유닛들 많거든요. 자 이득을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굉장히 치열한 모습을 초반이기 때문에 근데 초반에 좀 잡아놔야 돼. 게이닉스 보시기 여러분들 이 티가 이기시는 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렇죠. 초반에 좀 분위기를 잡아야 돼요. 마인은 상대방 넥서스에 심어놓던가 이런 모습. 자 일단 빨간색 위치가 안 좋아요. 근데 빨간색의 지금 신기훈 선수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양쪽을 둘러싸였어요. 예 그렇죠. 양쪽을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건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지만은 지금 물량 뽑아서 야 성영규 리버. 야 바로 리버 몇 킬이죠 방금? 한 번에 한 번에 마린을 다 제거하는 컨트롤. 자 그러면서 울트라 리스크 나왔네요. 자 권우현 선수의 울트라 리스크 현재 1등 달리고 있습니다 권우현. 자 리버 대박. 야 자 리버 15킬 리버에요. 자 마린 자 드래곤까지 야 이득 보죠 이득 보죠. 자 그러면서 이유 선수가 현재 1등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이거 금방 따라잡히거든요. 잘 봐야 됩니다 여기부터.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건데 병력 순환이 좀 빨리 돼야 돼요. 마인! 아 마인 대박! 트름 대박. 예 죄송합니다. 자 이거 부수면 5000점이래. 게이드. 자 하얀색 아무도 안 건드리기 때문에 전장은 위쪽이거든요. 왜냐면은 위쪽 진영이 너무 안 좋아. 예. 자 사이스톰 사이스톰. 자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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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사이스톰 써야죠. 아이고 자 사이스톰. 와 이유 이유 선수가 요즘에 굉장히 잘하네요. 역시 저희 클랜답게 뭐든지 잘하는 모습 보이고 저희 클랜은 뭐든지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클로킹 유닛. 야야 비전 좀 켜줘. 예 자, 비전 좀 켜주세요. 안 보여 클로킹 레이스가. 자 클로킹 레이스 안 보인다고 슈발 비전 좀 켜봐. 자 어쨌든 현재 이유 선수가 1등 달리고 있고요. 가운데서 이제 빨간색의 지금 신기훈 선수가 뭐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일단 가운데서 양쪽에서 공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아내면서 이득을 보면 1등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정말 정면으로 잘 막아내면서 이득을 보면은
1등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가 싸울 때 핵심 유닛들이 이제 죽어 나갈 때 이렇게 잡아버리면 2등을 볼 수 있거든요. 자, 다크템플러. 자, 이유 선수의 다크템플러. 하지만 스캔이 있기 때문에 잡아낼 수 있죠. 자, 다크템플러 제거하면서. 하지만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유 선수의 다크템플러 하나. 자, 이거 근데 다크템플러 좀 죽어야 될 텐데요, 이거. 어? 일부러 안 죽이는 것 같은 느낌? 아, 잡으면 뭐죠? 아, 신기훈의 자풍맨 센스? 예. 자, 일단 그러면서 병력 완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영주 선수는 지금 권은 선수랑 1대1 대결하고 있는데, 아, 권은 선수 완전 발리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빨간색은 지금 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이 공격을, 계속 막아내면서 이득을 어떻게 챙기면서, 예, 그쵸. 상대방 유닛을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더 많이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더 많이 죽일 수 있다라는 얘기. 예, 그렇게 되면 이득을 많이 챙길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러면서 일단 성영규 선수가요, 노란색 권은 선수를 아주 씹어 발리고 있어요, 지금. 이득을 완전 12득을 보고 있죠, 지금. 가운데 신전 깼네요. 예, 누가 깼지, 이거?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우 선수가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심팩. 자, 하지만은 뒤쪽에 러커가 있기 때문에 러커의 지연 사격이 좀 마음이 아프죠. 많이 아파요. 아, 셔틀 잡고요. 자, 성현규 선수의 컨트롤. 자, 일단 이우 선수가 일단은 빨간색, 빨간색의 신규 선수를 많이 잡아내면서 이득을 너무 많이 챙기고 있어요. 예, 마치 ET의 모습을 보는 것 같군. 예, 아님 말고 뭐야, 아마겟돈은 뭐야? 아마겟돈이 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제 본진. 자, 본진 완전 썰리고 있는데, 네, 한 번에 막아내면서 정리를 하네요. 자, 이유 선수 압도적인데요. 이렇게 되면 2연승 가져갑니다. 자, 이거 만약 오늘 경기가 총 몇 개냐? 6개인가요? 6개의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자, 이 6개의 경기에서 4연승을 가져가면은,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거든요, 그냥. 나머지 경기 안 해보고도. 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쭉쭉 찍어주고, 자, 스캔. 자, 일단 다크템플러가 나오고, 자, 그러면서 일단 싸우고 있는데, 자, 일단 이유 선수가 너무나도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일단 빨간색이 고통스러워요. 예. 자, 뭐죠? 예, 이거 뭐죠? 예. 자, 뭐죠 연락받고 있죠? 뭐죠, 이거? 자, 뭐죠가 이제 스카운 유닛이고, 영웅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하지만 락다운 걸렸습니다. 락다운 사라 캐리건. 나 좀 사라 캐리건.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쳐맞고 있어요. 뭐죠, 이거? 자살했어요. 자, 빨간색 자살했어요. 더 센 거 뽑아야 된다. 더 센 거 뽑아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캐리어 아비터를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락다운 사라 캐리건의 락다운 무한 락다운. 야, 이희호 기가 막힌데요, 지금? 완전 ET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자, 그러면서 테서더 제라투의 아콘 영웅 나왔어요. 와. 야, 이거 빨간색 완전. 자, 그러면서 그 와중에 권은 선수 아웃됐어요, 지금? 그 와중에 권은 선수 아웃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하얀색 성현규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초록색을 줘줘야 돼요. 네, 초록색이 너무 세거든요, 지금. 초록색이 지금 빨간색이 당하고 있을 때 초록색을 끝내야 됩니다, 초록색을. 그죠? 방향을 바꿉니다, 그죠? 지금 초록색을 끝내야 되거든. 초록색이 너무 강력해. 지금 영웅이 몇 개야, 지금. 자, 빨간색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데니모스. 자, 아비터 영웅 나왔는데, 저 아비터 영웅 쓸모가 없죠? 자, 그리고 죽여달라고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데, 리콜을 쓰고 있네요. 예. 자, 그러면서 일단은 싸우고 있습니다. 자, 헌터킬러 영웅이 너무 많아요. 자, 초록색 너무 영웅이 너무 많아. 지금 점수 봐, 스코어가 압도적이야. 이야. 자, 일단 그럼 영웅 윤이 나왔습니다. 자, 이우 선수의 영웅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자, 다른 분들이 분전하고 있지만은 이제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좀 따라잡기 힘들어요. 자, 이걸 잡을 수 있는 거는 단 한 명입니다. 누구? 성현규 선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넥서스를 강제 획득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이제 나머지 분들이 힘을 합쳐서 다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과연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은 막아냈습니다. 자, 빨간색 신규 선수가 한번 막아냈는데, 자, 물량이 그만큼 또 나오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이고요.
어? 뭐하나요 지금? 레이스 터지는데? 자 그러면서 일단 넥서스 두드리고 다크스웜? 아 이거 다크스 필요가 없겠네요. 자 플레이가 안되나요? 자 플레이가 안되나요? 아 플래그 안되네. 플래그 뿌리면 대박일 것 같은데. 자 이제 다구라고 있어요. 자 초록색 다구 자 테리 체력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자 체력 별로 없어요. 자 실드 회복이 시민이 나올 때까지는 다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살해야죠. 그거 어쩔 수 없지. 자살해야죠 빨리. 자 이우 선수 다구 받고 있어요 지금. 자 구쿠자 자 미터스크 영웅 나왔죠. 아니지 자기를 지켜야죠. 자 이우 선수 빨리 지켜야 됩니다. 자 유니티 나오면서 자 영웅다크 템플러예요. 근데 영웅다크 아 락다운 성영규의 락다운. 야 승리를 향한 락다운입니다 이건. 와 기가 막히. 야 그 이건 뭐죠 이건? 이런 것도 있어? 자 톰크 콜로니 하지만 짓진 못하네요. 여기가 끝인가봐. 예. 자 락다운 파티네요. 자 이러면서 넥서스를 두드려. 아 실드 회복. 자 일단은 이우 선수가 시민이 나와가지고 실드 회복을 했지만은 지금 일단 상황이 많이 안좋아요. 다굴 받고 있습니다 이거. 예. 아 스프리플 있네. 예, 지으면 되지 않을까 이제. 예. 자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넥서스 점사를 안 들어가고 일단 이득을 보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인데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자 이유 선수도 시민 영웅 시민이 나올 때 됐거든요 이제. 자 빨간색 영웅 시민 자 시민 하나 나왔고 자 일단부터 이유 선수도 조금 있으면 시민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야 성큰러시 야 성영규 선수의 성큰러시. 야 끝나겠는데요 이유 선수 이대로 무너지나요 이유. 자 석급 막아야 되는데 넥서스 체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 빨리 실드 회복해야죠. 자 이유 선수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실드 회복해야죠 빨리. 그렇죠. 야 그래도 간신히 지켰어요. 간신히 지키긴 했는데 아이 다크테플로 영웅이 진짜 너무 압박이네요. 자 그럼 캐리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겐트리더 나왔습니다. 자 캐리어 영웅 나왔습니다. 넥서스 점사 갑니다. 야 이유 아웃. 자 그러면서 옆쪽에서는 서로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서로가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옆쪽으로 가죠. 캐리어 영웅 나왔습니다. 지금 끝났어요 이거. 아 지금 파란색 이정호 선수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너무 맞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겐트리더 너무 세거든요. 지금 화력이 너무 센데 이게 데미지가 별로 안돼 보이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상 병력에 다크테플러 영웅 고스트 영웅까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배틀크루저까지 야 성현규 압도적인 승리일 것 같은데 지금. 와 아웃. 자 신준 선수까지 아웃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 이길 것 같은데요. 신규훈 선수랜다. 자 성현규 선수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아요. 아 겐트리더 또 나왔습니다. 이거 넥서스 못 지켜요. 게임 끝날 것 같은데 넥서스 점사 들어가면 게임 끝납니다. 아이고 야 성현규의 신규훈 선수와 그쵸 이우 선수를 죽이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1등을 죽이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왜 안 끝나지? 뭐야?